자, 우리 뇌 속에 뇌세포들이 있는데, 참이 뇌세포들이라는 것이 굉장한 세포들입니다. 이 뇌세포들로부터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소위 행복 물질이라는 물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 물질들은 어떤 물질들이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행복해요?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두렵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첫째, 평화스러워야 됩니다. 평화.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화로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뇌 속에는, 뇌세포 속에는 그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세로토닌.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잠을 잘 자게 하는 물질이 필요해. 그렇죠? 아무리 마음이 평안해도, 이거 밤에 잠을 못 자면 이거 참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만,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식이라고 한 휴식이 있을 때 우리 유전자들은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휴식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휴식. 자, 평안, 그 다음에 휴식. 뭐, 평안해도 휴식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수면. 그 수면을 취하게 하는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멜라토닌. 수면을, 잠을 잘 오게 해서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 휴식을 취하는 동안, 유전자들이 쑥쑥 회복해요. 어떤 분이, 몸 컨디션이 참안 좋았는데, 여기 뉴스타트 와서, 막,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 스트레칭도 못 나오고, 못 나올 정도로, 잠이, 설설 왔는데, 잠을 자고 난 뒤에 쑥 좋아진 것을 그분이 누군지 나중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쁨.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 다음에 이 CCK라는 물질이 있어요. CCK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우리는 만족감을 느껴요. 나는 이 오두막도 뭐예요? 궁궐이 부럽지 않다. 나는 이 오두막 나는 만족하다.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CCK가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CCK를 혹은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꺼져버려서 안 켜지고 있다는 것. 결국 유전자의 문제, 행복도. 자, CCK는 만족감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 결혼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끼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미국 가면 결혼이라는 것이 간단합니다. 서로 처녀 총각이 뭐예요? 사랑하면 돼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 사상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상입니까? 네? 사랑. 우리는 사랑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사회라서, 그 집 집안은 어떠냐, 학력은 어떠냐, 뭐, 키도 조건에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키가 크냐, 작으냐, 뭐, 그 집이 돈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조건들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응? 그 결혼이라는 것이 그 참 행복한 사건인데, 그럼 결혼식 하는 바람에, 그 과정을 거쳐가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왕창 받아가지고, 첫날 밤에 같이 자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참 그래요.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방송에서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당시가 1988년이었어요. 그 88 올림픽 바로 직후에 제 방송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88년 말, 89년부터 한국인 환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이 미국까지 오려면 재정 상황이 뭐예요? 상당히 돈이 좀 넉넉한 사람들만 왔어요, 그때는. 그때 우리가 3주 동안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비행기 값하고 뭐 이러면은, 부부가 오면 1,000만 원이었어. 서민들은 1,000만 원이 어딨어, 그렇잖아. 그래서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느 날 아주 부잣집 아줌마가 왔어요. 벌써 반지를 꼈는데, 번쩍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뉴스타트 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 개업을 해서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고, 예, 투자를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처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 뭐라 그래요, 스타크, 예? 주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누구한테 깜빡 속아가지고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예. 다이아몬드 투자를 또,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투자를 하려면 본인이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게 좋은 다이아몬드인지 아니.
그렇지, 뭐, 그,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대경,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딱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빛깔이야, 빛깔. 다이아몬드가 햇빛을 받아서 반사를 착 할 때, 반사하는 빛이 있어요. 근데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는, 파란색이 번쩍하고 나요. 예. 네. 그거를, 무슨 컬러라 그러더라? 그걸 F 컬러라 그러던가? 그래서 F 컬러, E 컬러, 뭐 이래서 그 빛의 빛깔이 번쩍하는 종. 그래서 그걸 다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빛깔이 다르더라고요. 그 이제 싼 거, 번쩍하면 이거는 무슨 붉은색이 섞여서 나오고, 그런 건 가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여자들이 비싼 다이아 반지 사가지고 자꾸 이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빛깔 나는지 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 아줌마가 탁 왔는데, 그리고 이제 확대경 탁 확대해서 보면 그 다이아몬드의 흠이 보여요. 이렇게. 일본말로 기스가 간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등급을 탁 정하는 거예요. 그 상당히 제가 다이아몬드를 이제 잘 구별할 줄 알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제 다이아몬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런데 번쩍하는데, 와, 이게 돌도 크기도 크지만 이것도 깎기도 참 모양이 이뻐야 되거든요. 근데 모양도 이쁜데다가 빛깔도 좋고, 이 굉장히 비싼 거야. 굉장히 비싼 거야. 그래서, 이야, 그죠. 한마디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 반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반지를 이렇게 딱 눈앞에 갖다 대더니, 때리는 거야, 반지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5캐럿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4캐럿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예요? 신경질 나는 거야. 하,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젊은 청년 남녀가 만났어. 그래서 미국 그 청년 남녀들 돈 없어. 뭐 알바하고 취직해서 가까스로 먹고 사는 애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미국에서는 부모가 신랑 어머니가 뭐 반지를 골라서 며느리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그거 메카라트 해가지고 어떤 반지가 올까 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얘들은 약혼자 남자가 그 있는 돈 없는 돈 푼돈 끌어 모아가지고 뭐예요? 사주는 거야. 약혼 반지를. 그러면 그 걔네들 끼고 있는 약혼 반지를 걔네들은 맨날 보고 즐거워해. 그러면서 자랑한다고. 이 박사님 반지 보세요. 우리 약혼자가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다이아몬드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면. 순싸구려. 이거는 한국 여자들 반지에 스브다이아만도 못한 거. 아시겠죠? 얘들 뭘 아나? 그러니까 이 돌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마음, 사랑이 문제야, 사랑.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랑을 느껴야지. 사랑이 없고 돌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낄 수는 없고 끼고 댕기는데 보기만 보면 신경질 나서 때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이제 이 한국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행복이 뭔 줄을 몰라. 부가 행복이고 권력이 행복이고 명예가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 사랑 행복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자꾸 반지 사준 남편을 미워하면 CCK 유전자 미워하면 이거 다 꺼져 안 꺼져? 다 꺼져 버려.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배우신 도파민, 그렇죠?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로맨틱하게 한다. 저 좋아 죽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와! 그래서 춤이 저절로 춰지고 하는 이제 이 도파민. 정말 좋은 물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참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내 세포 안에 입력을 해놓고 생명을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행복 물질들을 풍성하게 생산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공부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다 나타나, 유전자에. 아시겠죠? 그래서 T세포 유전자를 공부해보면 암에 걸렸을 경우에 내가 알아서 암세포를 뭐예요? 죽여 주겠다.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다 만들어놨잖아. 내가 자연 치유를 해주겠다. 자, 그래서 이 도파민, 좋은 물질이야. 자, 로맨틱. 그 다음에 무슨 쾌감, 예, 야, 하는 쾌감, 예, 자, 뭐 요 사실 그래요.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 두 개만 있으면 행복한다고 그랬어. 걱정거리 없고 잠 잘 잔다. 그러면 뭐 됐다. 하나님은 그 정도 가지고는 하면 만족하지 않아. 우리가 어디 가요? 기쁨에 넘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하도 기쁠 일이 없다 보니까 마음 편코 잠 잘 자면 됐다. 뭐 이런 수준.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이 엔돌핀까지 가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나는 가난해도 만족하다. 나는 우리 남편이 아무리 볼품없어도 나는 우리 남편이면 뭐예요? 됐다. 이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랑이야. 그렇죠? 다른 남편 아무리 이상구 박사처럼 잘생겨도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남편이면 불만 없다. 이게 다 사랑으로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에 만족함. 아, 거기다가 이제 와, 도파민 거정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도파민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도파민보다 더 좋은 거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이거를 별로 체험을 못 해보지만, 여자들은 체험할 수 있어요. 참,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 대다수가 에? 엄마래, 맞아, 엄마래. 엄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엄마 하면 벌써 뭐예요? 유전자들이 켜져. 그렇게 유전자를 켜주는 단어가 이제 그 다음에 뭐 자유, 희망, 뭐 이런 단어가 쫙 나오는데 뭐는 안 나오게? 아빠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이 평균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남자가 확실히 더 강하고 그렇죠? 밥도 더 많이 먹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자꾸 빨리 죽어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 그럼 우리 한국에도 여자가 8년, 9년을 더 살더라고요. 맨날 겔겔하면서도. 좋았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자는 역시 사랑으로 살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아빠나 할아버지는 기저귀 가는 거 재미없어. 그러나 엄마나 할머니는 그 기저귀 갈아주는 거, 목욕시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너무너무 그런 즐거움을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들만큼 느끼지는 뭐예요? 못해. 그래서 이 남자들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자들만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끝내주게 해도 그건 강의일 뿐이지 정말 사랑을 내가 여자들만큼 알까? 자신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이렇게 정말 이 뭐예요? 이 내 몸으로 느끼는 사랑 있잖아요. 이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거는 대충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느낀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참 이론하고 현실에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거하고 달라. 자, 이 도파민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그런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뇌세포 속에 유전자가 입력이 되었어요. 그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옥시토신. 예. 네.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바로는 자궁을 수축시키는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사실상 이 CCK라는 물질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라는 사실 몰랐어요. 그 CCK는 십이지장에서 생산돼서 담낭을 수축시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CCK는 뇌세포에서도 생산돼서 만족감을 준다.
맞추는 물질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옥시토신도 그래요. 자궁수축 차원을 지나서 이 옥시토신이 생산이 되면 어떤 느낌을 느끼느냐. 저는 체험을 못 해봤어. 하면 익으면 이거를 내가 가졌다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죽어도 뭐예요? 위안이 없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옥시토신. 여러분, 한국 팀이 프랑스 팀을 꺾었다. 월드컵에서. 아무리 좋아도, 뭐, 이제 죽어도 좋다는 말은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거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아무리 내가 펄쩍펄쩍 뛰고 좋아해도. 내가 뭐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느냐 이런 생각은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옥시토신이 나오면 이 이상은 없다. 그 공자 선생님은 느껴본 것 같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에? 공자 선생님은 진리. 에? 진리를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참, 이 공자 선생님의 글도 읽어보면 성경과 아주 가까워요. 정말 너무너무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한자 자체가 성경,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 사상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가까워요. 공자 선생님 그랬죠. 아침에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또 하면 어떻게 저녁에 죽어도 좋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 됐다.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없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공부를 깊이 해보면요. 자꾸 진리가 번쩍번쩍해. 네. 저는 이제 75세인데, 지난 한 30년, 35년 동안, 때때로 성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고 싶어서, 자꾸, 연구를 하는데 한이 없어. 그래서 요즘도 보면 와 바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100살 때까지 살면 더 깨닫겠다. 그러니 죽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이제 자꾸 카톡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이 많이 오는데 이제 이 동창 카톡이 있다고. 동창 카톡들은 다 이제 노인네 카톡이야. 근데 그 동창들이 보내오는 카톡 내용이 보면 다 어떤 거요? 우리의 봄, 여름은 지나갔다. 우리는 인생의 가을을 맞았다. 곧 잎사귀가 떨어지겠지. 친구들이야, 이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다 가자. 이런 거야, 전부.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이제 끝나가는구나. 끝을 잘 마무리하자. 이런 생각이 없고, 야 내일이나 모레가 되면 또 뭐를 깨달을까?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이야, 이거구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라는 예언서에 보면,
2300 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무엇을 뜻할까?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뭐, 신학자들 학설 보면 뭐 많아요. 야,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기 위하여, 막, 어떤 때는 잠이 안 와. 누워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와, 이거구나. 이제 흥미진진해.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인간에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이 싹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면, 죽시로. 아시겠죠?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이 깨닫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에서는 여자들은 옥시토신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첫 아기가 뭐예요? 그 핏덩어리가 딱 태어나서 어떻게 내 품에 딱 안았을 때는 이 이상 더 있어 없어? 그렇죠? 이 이상도 없어. 이것이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받고 안 받고? 안 받고요. 우리 남자들은 그런 기분을 잘못 느낀다. 우리 마누라를 세상을 다 준다면 바꿀까? 절대로 못 받고, 이런 말은 금방 안 튀어나와. 아시겠죠? 이 세상 안에는 다른 좋은 여자들도 많겠지? 근데 그 엄마들은 절대로 바꿀 수 뭐예요? 없어. 얘가 죽으려면 내 대신 뭐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그 사랑을 우리 남자들은 못 느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왜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생존 경쟁을 밖에 나가서 하고, 생존 경쟁이란 게 뭐예요?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 해서 하면서 헬렐레 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대한 감수성이 자꾸 줄어갔던 거거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랑을 저는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일체감. 일체감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두 다른 개체지만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 그래서 이 가장 행복할 순간이 뭐냐면은,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야, 이것을 느낄 때가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너와 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뭐요? 한몸.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남자,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가지고 우리를 아내로서 삼고 뭐가 돼? 하모.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사랑해. 여러분 나중에 성경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사실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뭐 하나님의 아내 이거는 말도 돼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말 안 되는 것을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아내로 삼아놨다. 나중에 데리러 온다. 곧 온다. 왜 아내를 데리러 와야지. 근데 그게 이제 하늘의 결혼 제도예요. 하늘의 결혼 제도는 이 세상의 결혼 제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결혼 제도는 뭐예요? 상대방을 보고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따지는 게 결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뭐예요? 약혼을 해. 그것도 약혼 기간 동안 또 살펴. 살펴서 최종적으로 막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결혼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구하는 방법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결혼식, 그러니까 그거는 히브리 결혼식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결혼 제도에는 약혼이라는 거 없어요. 히브리 결혼은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포도주를 한 잔 다 여자 앞에 놔요. 그 여자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자, 그러면 그 순간이 뭐예요? 그 순간이 법적으로 아내가 된 거야. 놀라운 얘기지. 뭐, 재고, 달아보고, 이런 거 없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고는, 남편이래요. 그것을 정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혼녀가 아닙니다. 이미 정혼해서 아내가 뭐예요?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탁 돼버렸어. 되고 신랑은 여자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해.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그 아버지로부터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뭐예요? 사신 분들이야. 그 몸값이 뭐예요?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것을 갚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누구 거라? 내 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거가 된다.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가 아니에요. 그럼 되어 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좋아요. 근데 이제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왜? 아? 그러면 돼? 그래? 아,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지? 아, 대박!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내로 삼았다는 사실에 뭐를 받지 못한 상태요? 감동을 못 받은 상태. 왜 감동이 없어? 그 감동시키는 것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 성령 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엉뚱한 대로 가. 그래서 복음은 성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가서 부활했어. 가서 뭐 하게? 이제 아내를 구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됐으니까 신랑이면 집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셨다.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처소가 예비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모르고 있다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아.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랑 예수님은, 남편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살 집을 짓고 있다. 그리고 집 다 되면 곧 뭐예요? 와서 데리고 간다라는 그 희망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예. 네. 네. 그 희망과 그 기쁨과 그 뭐예요? 감사. 그래서 와, 나와 예수님은 한 몸이 된 부부 사이구나. 이거를 궁극적으로 깨달았고 믿으면 옥시토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충분히 믿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저 우리 딸이 어쩌냐고 말씀드린 것대로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해도 옛날에 하도 무서워가지고 맨날 얻어맞다가 정말 사랑하는 분인가를 믿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꾸 알아가고, 그러므로 믿음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탁 그 핏덩어리를 안고 안으면, 가슴에 안으면, 이게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그렇게 느끼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그래, 이 왼수야, 니는 니고, 나는 내대. 이렇게 점점 뭐요? 더 이상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고 따로따로다. 이 따로따로일 때 불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일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라고 뭐예요? 하나가 되도록 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를 뭐예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공부가 자꾸 필요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됐구나. 이야 참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요, 치유의 삶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명을 풍부하게 얻어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도 다시 뭐예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책이 성경책이다. 참, 이야, 멋지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러한 행복물질. 자, 그런데 이 행복물질이 이렇게 다 나오면 참으로 우리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죠. 왜? 모든 유전자들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물질을 다 충분히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품어야 돼요. 사랑은 어쨌든 뭐요?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가 절망하지 말자.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잊어버려. 끝 그러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오래 기다려보자. 그래서 항상 희망을 잃지 말자. 희망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거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잘 되기를 바란다. 네가 지금 이 꼬라지 이런 엉망진창에 있더라도 잘될수 있어. 꼭 회복될 수 있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 라는 그 사랑을 나한테도 줘야 돼. 아이고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모르겠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요. 네. 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영원을 영원토록 존재하게 돼 있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 그 자체를 뭐예요? 버린다는 말과 같은 말들. 자. 그래서 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행복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로 선택을 해놓고 그래서 행복이 없어져. 이런 물질들이 다 안 나와.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우울증입니다. 그렇죠? 우울증은 뭐냐? 행복 물질들이 생산이 안 돼. 왜? 유전자가 다 꺼져버려서. 왜? 내가 무엇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게 됩니다. 네. 간단하죠. 그러면 우울증 어떻게 낫냐?
간단해요, 안 해요? 그렇죠? 네.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저 행복물질들이 다시 생산이 돼요. 자, 제가 지난번에, 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네, 뜻에 반응한다. 뜻은 의미다. 그렇죠? 뜻 없는 삶이란 것은 의미 없는 삶, 보람 없는 삶이다. 강원도 양양군이라는 데는 나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양양군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것은 사랑이 의미를 창조해 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던 양양군이 강원도 양양군. 사랑이 연결이 되면 그 양양군이라는 그 의미 없던 곳에 의미가 생기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이런 의미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법적으로만 부부지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것은 사랑이구나. 아를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우울증이 심각해요. 네, 우울증이 심각해요. 그럼 뭐 때문에 우울해져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뭐예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 시작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저도 우울증으로 한번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의미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의미가 없어지면 내가 살아서 뭐하냐. 당연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저도 거기 한번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제가 이제 부산에서 경남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부산서는 엘리트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냐는 서울대학에 몇 명 붙었느냐 그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경기 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붙고 그 다음에 서울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경북 그 다음에 경남 뭐 그래서 막 각축전이 그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는데, 세상에 부산에서 연세의대를 붙은, 학생은 세상에 4명밖에 없었어. 온 부산에. 와,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행복해. 네. 와, 그럼 온 부산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이 나를 부러워해야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별로 행복을 몰라도 부러워하네, 나를. 아, 그럼 나 행복하기로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죠. 자, 그, 이제, 그때는,
부산 시내를 갈 때, 모든 부산 시민들이 다 저 이상구를 부러워하는 그때 살맛 나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맛에 사는 거야?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잘났다. 아, 잘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와서 계약할 때까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부산서. 그때 서울에 딱 와서, 보니까 별로 잘나지도 않았더라고. 아니, 경기고등학교는 30명인가? 붙었고, 예. 네.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가 뭐 한 20명. 우리는, 그때부터 살맛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 그래도 제가 왜 죽으려고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이제 경기고등학교 나온 한 친구하고 가까워졌는데, 왜 가까워졌냐면은, 이 친구가 클래식 고전음악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고전음악 광팬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이제 음악 얘기만 하면 재밌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집에 놀러 가세요. 저는 그 당시에 부산에서 방 두 칸짜리 집에 참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서울서 이제 가까스로 신촌에 하숙방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살고 있는 판에 이제 놀러 가자 그래서 탁 갔더니, 야, 부잣집이야. 그 당시 부잣집들이 축대 위에 있었어, 주로. 축대. 그 축대 보고 벌써, 이제 질려. 그래서 이제 계단을 쭉 올라갔는데, 거기 이제 대문에 초인종이 있어. 부산에서는 초인종 같은 구경을 못했어. 그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안에서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뛰어나와. 야, 이거 딴 세상이라. 그래서 문을 여니까 정원이란 게 나와. 야, 그 조그만 연못도 있고. 와,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현관에 탁 들어가니까, 응접실이라는 게 나와. 거기 들어가니까, 그 당시는, 요새는 뭐 소파 뭐 이러지만 그 당시는 소파라는 말이 없었어. 응접세트. 응접세트. 응접세트가 다. 그 앉으래. 그러더니 깜짝 놀랐어. 그 응접실 저쪽에 피아노가 있는 거야, 세상에, 피아노. 부산에는 내가 댕기던 학교는 피아노도 없는 학교였어. 풍금밖에 없었어, 풍금. 그것도 고물 풍금. 이 친구 집에는 피아노가 있는 거야. 그러더니, 피아노 뚜껑을 척 열더니 친구가, 야, 한 곡 쳐줄까? 막, 그때부터 저는 사기 싫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 뭐예요? 걸레 같아. 순천놈 걸레.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다 그런데 두니까 그렇게 행복하다가도 그렇게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복감을 우리가 상대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성이 있는 행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야 어떻게 살든 말든 뭐예요? 나는 행복해 이런 거를 잘 모른다. 항상 남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나을 때 행복하고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뭐예요? 내려가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야 죽자. 그렇게 잘난 맛에 살다가 그 잘 살 맛이 바로 잘난 맛인데 그게 안 잘났구나를 깨달으니 뭐요? 죽을 맛이더라고. 살 맛이 아니야. 여러분. 자, 그래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왜 안 죽었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알겠죠? 네. 왜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냐?